Welcome to Game World! 안녕하십니까? 게임 월드입니다. 오늘부터 지구의 날 축제가 시작됐는데요. 매번 축제가 비슷비슷해서 중요한 팁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충분한 화살을 보겠습니다. 여기서 화살을 얻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감염자 처치라던가 황무지 자원채집, 탐험, 근거지 자원채집 같은 경우에는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화살을 모두 발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바이오캡 사용이라던가 스피드업 사용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. 발견한 화살을 가지고 여기 지구의 날 야생동물 구조에 들어가 보시면은 화살을 이용해서 활쏘기를 할 수 있는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활쏘기를 해서 레벨에 맞는 아이템을 수령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다 수령을 하면은 보너스로 추가 아이템이 나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레벨 21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템도 있으니까 화살을 많이 모으셔갖고 활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구의 날 구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미션을 그냥 완료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 지구의 날 동물 구조 대작전을 보면은 이것은 적자 생존하고 비슷하게 진행하시면 되는데요. 스테이지별로 미션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적자 생존과 다르게 이런 축제에서 나오는 미션 중에 하나가 이 수색에 의한 포인트 획득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색 지도를 평소에 많이 모아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스테이지 2에 보시면은 감염자 처치 미션이 있는데요. 이거 밤새도록 잡아야 됩니다. 플라즈마 코어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. 플라즈마 코어 사용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휘관 레벨업이나 스팸을 충분히 확보해 두셔야지 이 미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감염대 밀렵꾼 미션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서는 밀렵꾼을 소환해서 공격해 주시면 되거든요. 무과금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은 마이크, 메디, 셰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.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밀렵꾼이 셰프 공격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은 마이크와 메디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는 수가 있습니다. 주의해 주시고요. 이렇게 감염된 밀렵꾼 공격을 통해서 바이오캡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축제 이벤트 통해서 많은 보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